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김영록 장관과 함께 농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이 고향이시니까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돼갑니다. 그래서 자주 와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AI다, 그동안의 쌀값 문제, 또 계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현안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많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6개월이 되셨어요. 장관 예. 되신 지가. 여러 가지 방금도 이제 일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뭐 그동안에 좀 기억에 남는 일, 가장 좀 뭐 정신없었던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국민들한테도 부담이 많이 됐고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게 지난 8월 달에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엄청나게 걱정이 많이 됐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3일간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 들어있지 않는 계란을 이렇게 판별을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했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 조치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식품의 안전, 특히 이제 축산물의 안전, 이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높아졌고 지금은 크게 걱정들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이제 농식품 분야의 패러다임을 식품의 안전성에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살충제 계란 앞에서 말하신 AI 이제 이런 네. 부분들 이제 하나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쌀 수급 안정을 네. 강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취임할 당시에 쌀값이 12만 6천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쌀값보다도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농정의 신뢰가 사실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농정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결국 쌀값 회복과 안정이 농정의 가장 최우선이고 기본이다. 기본을 바로 세워야 어떤 농정의 개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쌀값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15만 원 선 이상으로 쌀값을 회복시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네. 쌀 시장을 지금까지 장관이 어떻게 좌지우지한다. 쌀값을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생각했고 심지어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15만 원 이상 네.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그런 말도 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쌀값 이 시장 격리 물량을 9월 달에 먼저 발표를 한다. 네. 결국 쌀값이 결정되기 전인 10월 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신곡이 그 결정되기 전인 9월 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량도 공급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지금까지 최대한 뭐 많이 격리할 때 그걸 격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예를 들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충분한 양을 격리하겠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사전에 업무보고 때 다른 업무보고보다 가장 비중 있게 그 보고를 드렸고 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시도록 그 이제 했죠. 취임하실 때 12만 6천 원 정도 쌀값이 이제 80kg 아니지 네.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하나요? 그래서 10월 초에 첫 그 신곡 쌀값이 나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15만 900원 정도 최초 쌀값이 갔었고 지금은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서 15만 5,600원대인데요. 이렇게 신곡 값이 날이 갈수록 오른 경우는 근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수확기 이후에 이제 네. 이렇게 쌀값이 오르는 게 15년 만이라는 네. 어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아주 정확히 하시는데요. 네. 신곡 그 10월 초에 가격이 나오면은 그 이후는 조금씩 떨어지는 네. 상황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기 시장 격리 네. 이런 것들이 뭐 효과를 봤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뭐 쌀 생산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 표명, 쌀값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을 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랄지 시장에서 거기에 신뢰감이 형성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쌀값이 조금씩 올라간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쌀 생산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재고량이 지금 200만 톤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것을 언제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쌀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정부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신뢰를 얻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맞게 정부도 또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격리라 시장 격리라는 게 이제 공공 비축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재고량 네, 네. 쌓는 것일 텐데 네. 올해 그러면 이렇게 격리 시킨 양이 72만 톤 정도 되는 전체로는 72만 톤이고요. 공급 초과량으로 보면은 생산과 수요가 있잖아요. 37만 톤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시장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 공급 초과량만 보면은 22만 톤인데 22만 톤인데 그보다 더 15만 톤이 많은 37만 톤을 시장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유사일에 그러니까 예, 유사일에 처음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시장 경제 물량을 했다. 그래서 쌀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봅니다. 그 이제 15년 만에 이제 수확기 때 쌀값 인상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참 이제 뭐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왜 15년 동안 이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서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장 경리 물량을 공급 초과분보다 더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부 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주로 이제 그 생산량이 나온 뒤에 한다. 그리고 생산량은 10월 중순쯤 돼야 나오거든요. 그 생산량이 나온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면서 농식품부가 사전에 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은 농식품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농진청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산량 조사를 해본 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오거든요. 통계청 생산량 그 조사가 가장 공신력 있고 정확한 것이긴 하지만은 농진청에서 한 것도 못지않게 어느 정도 근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물량이면은 이렇게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앞으로도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그런 기조로 이렇게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치는 최초로 있었던 조치고요. 결국은 임시 방편적인 조치다. 시장 격리 자체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쌀 산업의 구조를 이렇게 재편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쌀 생산 면적이 많다는 거죠. 생산 면적은 많은데도 자꾸 그건 놔두고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산 면적을 적정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좀 우리 농민단체들이라든지 농민들도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 되겠네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시장 정리를 통해서 선제 대응을 통해서 이제 쌀값을 이제 조금 안정화시키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도 보면 저희 취재하면서도 보면은 뭐 RPC 창고라든지 뭐 정부 양곡이라든지 뭐 민간 보유분도 있고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더 추가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면 보관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나 재고량이 있고 네. 뭐 어떤 상황인가요? 재고량이 186만 톤 정도 되니까 적정 재고량보다 한 100만 톤 정도는 지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고량을 결국은 줄여나가야 되는데요.
다행히 내년에 저희가 해외 원조, 식량 원조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WPF를 통해서 앞으로는 5만 톤의 쌀을 어려운 아프리카 또 중동 국가들에 저희들이 도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재고 물량을 줄여나가는 길은 일반 이제 가공용 쌀 또 사료용 쌀 또 일반 가공용품에 가공식품에 더 많이 쓰도록 해서 재고용 쌀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줄여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재고 보관 장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은 네. 그 비용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불필요한 비용이다기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격리를 시켰으니까 그 비용 부담은 조금 더 늘었다는 점도 있겠네요. 그 비용 부담도 줄여 나가야죠. 그리고 앞서 이제 장관님 그 해외 원조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뭐 기아 국가들 위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이런 얘기 거론하는 자체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이제 농민 단체라든지 요구했던 게 이제 대북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뭐 올해도 뭐 좋지 않는 것으로 식량 사정이 70만 톤 이상 부족하다 나름대로 그런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좋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북핵 개발에 나서면서 유엔 결의안도 무시하는 위반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대북 그 제재가 국제적 동참하에 제재가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이제 쌀 지원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박수 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걸 고대하고는 있지만은 현재에서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원조 쌀 WFP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WFP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지원을 사실 일부 하기는 합니다. 그쪽 기구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WPF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WPF도 그런데 지금 현재 유엔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렇게 쌀 지원이랄지 식량 지원을 마음대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한이 빨리 국제사회에 정말 동참을 해서 북핵 문제를 정말 원만히 남북 간에 또 주변국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모쪼록 그렇게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 무드가 돼가지고 서로 우리 민족끼리 잘 사는 뭐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 문제 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고 언제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 공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 평가를 해서 국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를 했고 아마 조만간 한미 간에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농축산업계에서 지난달이었나요? 벌써 이제 간담회 관련 간담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쌀하고 쇠고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뭐 한결같이 쌀은 뭐 절대 개방할 수 없는 FTA 대상 사에 제외하는 품목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추가적인 농업의 양보랄지 추가적인 개방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미 미국과 FTA는 최고 수준으로 개방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엔 지금 변함이 없고요. 김현정 통상본부장도 뭐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확고하게 농산물 분야는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성동격서, 예를 들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민감한 한국의 농산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미국 측에 이렇게 대화를 우리도 이제 국제 협력 부서가 있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눠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미 FTA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다. 그리고 한국의 쇠고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없다. 쌀 문제에 있어서는 밥쌀용을 좀 더 수입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FTA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 농업계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USTR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대비도 하셔야 되고. 예,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밥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봐야 되고 싶은 게 TRQ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라고 예. 쌀도 이제 의무 양이 수입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얼마 전에 5차 입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연간 40만 톤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연간 40만 톤 의무 도입량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 30%, 그러니까 12만 톤 정도는 밥쌀로 수입을 해달라는 게 쌀 수출국의 이제 요구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물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만 톤으로 물량을 줄여서 작년에 5만 톤 물량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2만 5천 톤만 수입을 했는데 미국 측이라든지 다른 쌀 수출국에 압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FT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마냥 또 미뤄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FTA 개정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5만 톤에서 4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4만 톤으로 줄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4만 톤만 지금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추가 뭐 이렇게 더 도입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금년은 물량은 4만 톤으로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내년에 또 내년에 내년에 이제 물량을 가지고 또 요구가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그냥 그래도 5만 톤보다는 줄여 4만 톤으로 됐는데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었다. 이제 그 이제 일부 이제 밥쌀용 가공용 나가는데 뭐 시중 가격의 변동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풀렸을 경우에 그 부분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주로 지금 수입쌀들이라든지 특히 밥쌀용이 우리 밥쌀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쌀에 미치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양도 많지 않고요. 밥쌀용으로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쌀 문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었는데 이제 또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또 얼마 전에 전남에서 뭐 영암 신북에서 종오리 농장 이어서 그 뒤에 며칠 뒤에 또 이제 그 오리 농장 시종면에서 또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올겨울 들어서만 전남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AI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이제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영암에서 두 건이 발생을 했고 오늘 오전에 또 전북 정읍에서 오리 농가에서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 검사 과정에서
검출이 돼서 지금 사실상 4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종오리 농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리 농장끼리 이제 수평 전파라고 네.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더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지금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착 농가의 경우에도 그 농가에서 더 이상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영암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암 농가와 고착 농가 간에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 예각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또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약간은 다릅니다. 같은 H5N6형이더라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평 전파가 된 것은 아니고 새로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영암에서 이제 종오리 농장에 의해서 이어서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발생했는데 두 농가 간에도 여러 가지 여각조사 결과는 현재는 수평 전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정읍 농가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그 부분도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것은 항상 가능성은 두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영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하면은 위험이 그렇죠. 영암 나주 같은 경우 어디 여러 군데에 상재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왕겨에 이럴 때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분변을 거기다가 쌓고 그걸 통해서 매개가 돼서 전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농장단이 철저히 차단 방해를 하면서도 주변 환경에 어떤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개별 농가로 전파가 안 되도록 지금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나주 영암 지역이 오리 닭 네. 사육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5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걱정인데 이 AI가 이제 수년째 지금 계속 이제 더 확산되는 추세기는 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뭐라고 이렇게 규명이 안 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내에 상재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발생된 AI를 유전자 분석을 해서 계통을 따라가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AI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지금 AI가 발생해 있거든요. 네. AI가 발생해 있는데 그 AI하고 이번에 고창에서 발생한 AI 또 일본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건데요. 그다음에 일본 철새에서 검출된 그게 같은 계통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철새로부터 지금 유입됐을 가능성은 뭐 명확하다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착화 가능성은 없다고 포착화 보시나요?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올 7월 달에 6월 달에 그때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여름에 AI가 발생한 걸로 보면 이거 토착화 된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전 오리를 샘플 조사를 했더니 전혀 복균이 된 것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H5N6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까 말한 네덜란드에서 나온 것하고는 상당히 거의 같은데 작년 가을,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H5N6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서 그게 토착화 돼 있다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방역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또 내년 2월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평창올림픽이 네.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심각 단계 준해서 우리가 초동 단계부터 철저히 방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심각 단계라는 AI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는 이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심각 단계에 발령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지금 소독과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강원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우리가 AI가
발생하더라도 초동 단계에 막아서 예전처럼 전국 단위로 이렇게 번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동계올림픽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좀 그렇죠. 국가 우리 현재 발전 이상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농가 단위에서 막겠다.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철새 분변을 통해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자체는 우리가 노력해서 막아야 되지만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발생했을 때 초동 단계에서 막아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지금 방역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통 발생이 되고 의심축이 일단은 발생이 되면은 주변에 살처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살처분하지 않으면은 그게 살아있는 가금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더욱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살처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창 AI 발생 때는 전국적으로 최초 발생했기 때문에 48시간을 했고요. 이번 영암에서 할 때는 이미 한 차례 했기 때문에 24시간만 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가능한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여서 이번에 저희들도 500m 이내에는 무조건 살처분합니다. 네. 근데 3km 이내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km까지 하는 것은 지금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밀감사를 했는데 500m에서 3km 사이에 있는 농가들이 음성으로 나와서 보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휴업보상제 농가 그것이 이제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선호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어려운 게 이제 그 뭡니까 닭이라든지 오리 계열 회사에서 이제 입식을 시켜주고 거기에 이제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좀 많이 돈을 더 주겠다, 키워달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휴업보상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게?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리 휴직제에 들어가면은 오리고기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열사만큼은 더 많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휴직제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계열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정부가 강력히 경고를 하고 필요한 법적인 조치까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면은 지금 휴직제를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90 농가거든요. 190 네. 농가인데 또 뭐 어느 정도 위험성이 높은 농가, 또 전에 AI가 두 번 이상 발생한 농가,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다 하면은 오리 고기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리 산업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휴직일을 하더라도 적정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험 지역, 또 발생했던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지역, 발생 지역에 휴직이 하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지는 거죠. 안 키우면 AI에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좋습니다만 일단 오리 업계에 또 생계를 하는 분들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국가 정책이 그냥 안 키우고 AI 안 걸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12월 초였죠. 이제 국회 내년도 예산안이 예.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년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도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농림축산식품 예산 규모가 14조 5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늘어났다. 10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비판도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SOC 예산은 20%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문화 그런 부분도 예산도 다 사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업 예산은 그나마 109억이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 예산은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저도 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쌀 직불금 예산을 1조 4,900억을 예산을 당초 편성을 했는데요.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직불금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00억 정도의 직불금을 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일반 또 예산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직불금을 좀 삭감하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4조 5천억인데요. 한 4,100억 정도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할 거냐 한 건데 내년에부터 도입되는 게 이제 쌀 생산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논에다 타작물 심으면은 지원해 주는 헥타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예산이 한 1,300억, 지방자치단체까지만 1,700억이 됩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가 된 거고요. 또 특이할 점은 학교 돌봄이, 초등학교 돌봄이 교실에 24만 명인데 과일 간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흑과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예산을 참 어렵게 확보. 무상으로 지급하게. 네, 72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과일을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덜 먹지 않아요. 사과 배보다는 외국산 과일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런 사과 배 이런 국산 과일 위주로 간식으로 급식을 하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예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신 부분입니다. 그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쌀 수급 조정을 위해서 이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들 예산을 조금 늘렸다 이 말씀. 그게 이제 좀 두드러진 앞으로 계속 쌀 수급 정책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셔야 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쌀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쌀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채소 가격이랄지 과일 이런 게 가격이 너무 지금 이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채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달라는 게 줄기찬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가격 안정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확충을 해나갈 예산도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쌀 직불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어느 정도 평년 가격의 80%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대신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 조절용으로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폐기를 하는 것이죠. 물량 조절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우리 장관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전남 부지사 하셨고 국회의원 하셨고 이제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농업 농촌의 현실, 전남의 현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서 제일 이제 장관을 맡고 계시니까 좀 전라남도를 다시 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일 보시고 계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라남도 하면은 아무래도 정말 가슴이 여리죠. 뭐 생각하면은 좀 우리 지역이 더 뒤떨어졌나 이런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정말 뭔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거에 이제 보면 아무래도 SOC, 뭐, 철도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면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새 정부 들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터 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쌀 농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쌀값은 상대적으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제일 오르지 않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20년 전 가격하고 뭐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15만 원 한다 하더라도 한 공기 쌀값이 좀 한 사람이 한 달간 쌀값이 9,6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쌀값을 올려야 되는데 쌀값에 올리는 부분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위작 위주에서 좀 탈피를 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되는 작물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축산도 지금 뭐 소득을 그래도 어렵다 하면서도 축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투경 작물이랄지 또 뭐 하우스 작물이랄지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전라남도 여권이 소위 말하는 천혜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라남도에 와서 전라남도의 문화와 또 역사와 또 이 자연 이 속에서 또 그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전라도 음식을 먹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형 관광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라남도가 타 시도보다 앞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타 시도보다 앞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부터 많이 노력하고 크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제 장관님으로 계시니까 임기 중에 꼭 이런 것만은 좀 한번 농촌에 접목시켜보고 싶다라든지 혹시 그런 거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업이라든지. 저는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면은 대단히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농업에 진면목을 보여주고 아 우리 농업은 이렇구나 앞으로 농업이 발전해 나갈 바는 이거구나 그럼 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또 와서 체험도 하고 힐링도 되고 음식도 들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어떤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또 재미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히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이제 조그만 단위로는 농장 단위 체험 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단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대단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또 관광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좀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후보군으로 장관님 성함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이제 뭐 본인이 뭐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럼 현재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농업이 사실 기본이 그동안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그 기본을 바로 세운 토대 위에서 농정 계획이 좀 비전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쌀값 무너진 쌀값 문제랄지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농정이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AI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이 AI 문제를 어떻게 이 정도면 그래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또 앞만 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 건가요? 아 여지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앞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쭉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제 지역민들, 농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끝인사 네, 우리 전남과 광주 시도민들 여러분께는 정말 제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고 자라고 또
정치적으로 커 나간 것이 우리 전남이고 또 광주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공직대 사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제가 두 번을 역임한 거고요. 또 현재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토대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시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정말 밀어준 성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받은 것을 우리 시도민들한테 잘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강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KBC도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우리 시도민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늘어나는 쌀 재고와 한미 FTA 개정 협상, 그리고 AI 등 농촌의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농민과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